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Scienc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Digital movie encoded into DNA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뭐 디지털 영화가 되겠습니다. 필름이 DNA죠. 우리가 DNA에 코드화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암호화해서 넣을 수 있다, 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같은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Scientists have achieved a groundbreaking accomplishment relating to how human DNA stores information.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주제 문장이라 할 수가 있겠죠. 과학자들이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해냈습니다입니다. 뭐에 대한 획기적인 성과냐면 바로 뒤에 것과 연관된 이라는 건데요. 인간의 DNA가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인간의 DNA에 정보를 심을 수가 정보가 들어있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그 정보를 저장하는 그러한 문제랑 관련해서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런 얼마나 저장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Researchers from Harvard University successfully encoded a digital video into DNA strands. 이거군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성공적으로 그 암호화해서 넣었다는 건데요. 무엇을? Digital video, 디지털 비디오를 어디에다가 DNA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뭐 머리 스트랜드라고 이렇게 가닥할 때도 이렇게 쓰는 표현인데요.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DNA 한 줄기 혹은 DNA 가닥에다가 디지털 비디오를 심는 것. 암호화해서 인코딩 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The film which lasts a few seconds. 근데 이제 이 영화라는 게 우리가 영화 하면은 무슨 몇 시간짜리 영화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영상, 그 비디오 클립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몇 초 정도가 진행되는 하나의 영상 필름인데요. 이거는 그 유명한 The Famous Galloping Horse Photograph Series by Edward Muybridge, one of the four forerunners of motion pictures. 자, 이런 모션 픽처스, 활성사진이라고 하나요? 활동사진의 선구자였던 자, Edward Muybridge의 그 일련의 사진들입니다. 말이 뛰어가는, 갤로핑하는 그 말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몇 초가량의 필름을 DNA 스트랜드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저장하는 것을 성공했다는 거죠. 이게 실험적으로 이제 선택한 거죠. The process was carried out by interactions between artificial DNA strands and E. coli bacteria.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 실험 과정이 수행이 되었는데 무엇에 의해서라는 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인공 DNA 가닥 그리고 대장균 박테리아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쪽에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By programming the color of each pixel from the film into the DNA code of the bacteria 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네요.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라고 했는데 이 필름에 있는 이 영상에 있는 각각의 픽셀의 색깔을 into the DNA code of the bacteria 그 박테리아의 DNA 코드가 되겠네요. 이 대장균 박테리아를 얘기하겠죠. 대장균 박테리아의 DNA 코드 안으로 프로그래밍해서 집어넣음으로써 they could display the pixels in sequence. 그래서 이제 이 픽셀이 차례로 그죠? 순차적으로 to make a moving picture or video. 마치 처음에 우리가 모션 픽처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제 이게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아주 자연스러운 비디오가 나왔던 것처럼 이것도 지금 이러한 DNA에 엔코딩하는 작업도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픽셀을 갖다가 무빙 픽처처럼 만들어내는 순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용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디오를 재생하는데 성공을 했다. 라는 거 되겠죠.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demonstrate the capabilities of CRISPR technology, the potential for which is wide-ranging. 자, 이 실험은요, 뭘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냐면 CRISPR technology의 가능성,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시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주 많은 범위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With this technology, 이거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네요. Cells could perhaps one day be programmed with specific instructions. 자, 이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이 제대로 발전을 하면 세포가 언젠가는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지시와 함께 that could record data about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주변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이 된, 저장할 수 있는 giving scientists new insight into cellular biology. 셀룰러 바이올로지, 세포와 생명학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도 있는 특별한 지시, 특별한 인스트럭션과 함께 프로그램될 수도 있는 이 가능성이 이러한 기술의 확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뭐 관련된 기사를 좀 더 길게 읽어봐야지 이거에 대한 full understanding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중에서 문장 하나를 writing 연습하는 걸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인간의 DNA가 정보를 저장하는지에 관한 획기적인 업적을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 초반에 나왔던 문장이죠. 일단 과학자들은 이렇게 씁니다 라는 주어 동사부터 as always 해보겠습니다. Scientists have achieved. 과학자들은 이렇게 내었습니다 라는 거죠. 무엇을요?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했는데요. 자, 획기적인이라는 거는 groundbreaking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업적에 해당하는 말로 A로 시작하는 거 accomplishment가 되겠죠. 하나의 업적이라고 해서 A, groundbreaking accomplishment 라고 했습니다. Scientists have achieved a groundbreaking accomplishment. 자, 무엇에 관한 한, 자, 뭐에 대한, 뭐와 관련하여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R과 T로 시작한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거 relating to가 되겠습니다. to 이약과 관련된 accomplishment가 되겠네요. 근데 이 뒤가 좀 길었어요. 어떻게 인간의 DNA가 정보를 저장하는가? 라는 이 부분을 영어로 한번 해보면 How human DNA stores information 이 되겠네요. Right? 어떻게 인간의 DNA가 정보를 저장하는가? 자, store는 동사로 무엇을 저장하다는 말이 되겠죠. 다시 읽어볼까요? Scientists have achieved a groundbreaking accomplishment relating to how human DNA stores information. 과학자들은 어떻게 인간의 DNA가 정보를 저장하는지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렇게 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